이스트로 맥주를 타고 싶으면은 빵도 이스트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천연용으로 만든 겁니다. なので発酵がすごく不安定ですし、まだ日本でも天然酵母のみでビールを作るところが2、3軒しかないので、まだ体系化されてません。 이게 지금 그 천연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이걸 정형화하기 위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 일본에서도 천연용으로 맥주를 만드는 곳은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. で、 なぜ天然酵母のビールが流行らないかというと、雑味が出たりとかですね、ノイズ、雑味ですね。そういうビールはクリアじゃ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に、天然酵母のビールは複雑な風味に味が出てしまいます。 왜 천연용으로 된 맥주가 어렵냐? 그러면 천연용으로 되면 잔미 같은 게 발생하기 쉽습니다. 그러니까 맥주는 아주 깔끔한 그 맛을 내야 되는데 그게 그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이게 호흡이 어렵습니다. 아또さらに酸味乳酸も入ってしまうので酸味が出てしまう。 거기다가 그 유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酸味가 또 너무 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래.